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크게 한번 광고 드렸었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공부하는 그거에 공부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공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큽니다. 근데 저도 한 분야에 참 대가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처음 어렸을 땐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 유일하게 재미를 느끼는 게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너무나도 반갑고 그런데요. 저도 아주 공교롭게 이제 투자의 새로운 근거를 찾아서 아주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어내는 방법을 구현하시는 전문가분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병근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추천팀 운영역이자 생후 25일 된 레나 아빠 최병근 VP라고 합니다. 아이고, 야, 멘트 딱 준비해 오셨는데요. 아,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단추 풀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풀겠습니다. 아, 사실 좀 약간 와이셔츠 안에서 좀 끝까지 했는데 아, 정말 더웠습니다. 자, 일단 매니저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보기 앞서서요. 굉장히 이색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근거가 아닌 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네, 도대체 맞습니다.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결례가 아니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에는 2019년도 2월에 입사했고요. 그전에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금감원 산하 기관인데 네. 이제 probable default라 해서 부도 확률을 이제 계산해서 IMF나 월드뱅크 쪽에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퀀트 디벨로퍼로 일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사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였는데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박사를 그만두고 예. 이제 업계로 들어와서 예. 현재는 이제 한 1800억 정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계량 분석이라든가 통계 데이터를 다루시는 게 능수능란 하셨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 게임입니다. 저희가 요즘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과 달리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계속 빨리 바뀌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에 제 계좌도 흔들림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로 찾으신 게 빅데이터 기반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빠른 변화를 그러면 액티브한 전략일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현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컬렉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헤지펀드 같으면은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자동차 트래픽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움직임을 봐서 어떤 식으로 머니가 이제 움직이는지 그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은 뭐 그런 식으로 인공위성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베이스로 해서 검색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저희는 하나하나씩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그렇게 쌓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어떤 특정 테마나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매니저님 모시기 전에 매니저님이 이런 기법으로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메타버스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변화를 짚어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기반의 액티브 전략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요? 메타버스 먼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메타버스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인데요. 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제활동인 거죠. 저희의 삶이 바로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머니 트랜잭션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동기고 우리 실생활에 여기저기 녹여져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 동향이 빅데이터로 남아져 있나요 흔적이? 그럼요. 예. 일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트렌드나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 예. 바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서 virtual reality, 예. 가상현실과 관련된 특정 기업들, 이런 예. 기업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보면은 실제로 페이스북이 넘버원이었거든요. 예. 그다음 오큘러스였고 예. 오큘러스는 실제 페이스북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고 그다음 애플이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특정 테마나 트렌드에서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많은 선호도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군요.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테마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빅데이터가 인터넷에 뭐를 데이터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글 키워드 베이스로 검색을 예.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는 사실 아주 다양한 전략을 투자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와 관련된 키워드만 가지고도 예. 시장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이미 많이 있고 특히 제가 많이 참고한 이제 자료는 이제 영국의 워릭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토비어스 프레이시스 교수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특정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성과가 좋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더 찾아보니 실제 이러한 전략이 이제 미국의 유수 헤지펀드 시타델이나 네. 아니면 투시그마나 이런 데서도 팩터로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기반에 된 영어 기반이 된 자연어 처리만을 데이터로 처리하시는 거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이제 미국 시장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 아니면 미국 영어로 네. 된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요. 실제 이 전략을 제가 구현하게 된 것은 사실 한국 시장에서 네. 이제 네이버 게시판을 활용해서 네. 이러한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해봤습니다. 예. 네이버 게시판 가보시면은 예.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예. 이제 댓글을 남기십니다. 예.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선호도를 이렇게 쓰시고 이 주식 홍보도 하시고 예. 그러면 그 댓글의 수가 바로 사람들 투자자들의 그 특정 주식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하루 동안 쌓인 댓글의 수를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을 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 종목들 아니면 뭐 전체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하루 동안 쌓인 전체 댓글의 수를 전부 다 카운팅해봐서 그것을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가격 데이터와 같은 선상에서 올려보면은 예.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바로 관심도가 높고 모멘텀이 상승하는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실제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음 모멘텀이 살아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런 전략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게시판이라든가 특히 댓글의 네. 어떤 언급도라는 네. 것은 긍정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부정의 메시지도 혼재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크게 나쁜 일을 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여러 반응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필터링을 하십니까? 건수가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자연어 처리에서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은 Natural Language Sentiment Analysis라고 해서 감성 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뭐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럼 네거티브이면은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센티먼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네. 저희가 컬렉트한 데이터 자체가 이미 센텐스 베이스대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센텐스 안에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미 구현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거티브 이제 비율이 한 50%가 넘어가면은 제가 그 이유를 실제로 확인해 봅니다. 네. 보면은 보통
뭐 CEO 문제든지 아니면 회계 부정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 큰 문제가 있다면은 규제 산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필터링을 직접 하시기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법론은 이제 대충 들었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어떤 여러 섹터에서 변화되는 큰 흐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액티브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걸로 이제 주목했던 첫 번째 테마가 이제 메타버스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분석하신 어떤 박사님 입장에서 저는 이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이건 어떻게 지금 쭉 읽어지시나요? 네. 일단 저희는 메타버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 예.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의 모멘텀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료를 보실까요? 일단 자, 메타버스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 자, 메타버스는 현재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디지털 평행세계입니다. 네. 업무, 여가, 교육, 쇼핑, 의료 모든 일상 영역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점차 소멸되면서 네.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직방이라는 기업 잘 아실 겁니다. 네. 이러한 기업 사무소가 없습니다. 현재 본사가 없어요. 이 기업은 미팅을 가상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모든 일을 가상세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아마존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이제 가상세계, 이제 VR과 AR을 결합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쿠팡이나 여러 가지 쇼핑몰에서 이제 2D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앱을 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네. 앞으로는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 예.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확인하고 실제로 그것을 입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최종 구매 단계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점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애플, 아마존, 구글, 심지어 삼성전자도 바로 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메타버스가 구현되고 있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네. 왜냐하면 관심 없으시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 메타버스의 현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는 그런 게임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의 형태로 사실 메타버스가 많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이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VR과 AR 산업 규모 전망을 보시면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은 실제로 3분의 1 정도입니다. 네. 33% 정도고 게임 이외에도 뭐 헬스케어, 엔지니어링, 부동산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공정 프로세스의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소나타를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바디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고 예. 그다음에는 CAD를 사용했고 현재는 메타버스, 이 VR을 사용 가상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그 프로세스 과정도 줄어들고 다음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뭐 와닿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런 좀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메타버스도 하나의 산업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안에 밸류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메타버스의 밸류체인은 실제 메타버스라는 이 정의가 학계에서도 아주 뭐 어떻게 특정하게 잘 정의된 그 논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네, 편차가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밸류체인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밸류체인을 사용할까 이제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이제 메타버스 밸류체인을 정의한 이 밸류체인이 바로 이 존 레돌프라는 이제 비머블의 CEO가 정의한 이 7가지 밸류 체인입니다. 네. 사용자의 경험, 경험의 발견, 개발자 경제, 공간 컴퓨팅,
탈중앙화, 인터페이스, 인프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용자 경험이란 메타버스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경험의 발견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하고요. 이제 개발자의 경제는 유저가 그러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예. 그런 세계를 말하며 공간 컴퓨팅은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는 이런 물리 엔진을 말합니다. 예. 이제 탈중앙화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유동성이면 화폐를 말하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는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이제 인프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형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바로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점점 더 다가오게 된 건데요. 이 기술의 발전이 정말 중요한 게 사실 1992년도에 IBM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92년도에? 예. 오, 아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예.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실 핸드폰도 보급이 잘 안 됐던 때였거든요. 그렇겠죠. 92년도니까. 네. 그렇다고 보니 사용자들이 써보고 일단 너무 비쌌고 불편하다. 사용자들이 불편하면은 그러한 트렌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겠죠. 이 가상현실 세계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이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싸이월드 같은 실제 이 플랫폼은 사실 초기의 메타버스였죠. 네, 그 소리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포켓몬고도 사실 그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우리가 게임을 했던 네. 그러한 서비스였고 하지만 잠깐 동안 핫했지만 점차 소비자들이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서 네. 점차 이제 우리의 삶 밖으로 나가버렸던 그러한 트렌드가 메타버스였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과 그다음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좀 더 가깝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제가 한번 하고 그다음 네. 이제 나가 볼게요.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급변하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주목했는데 특히 그 빅데이터 분석은 유저들이 인터넷상에 남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한다. 저도 그 방법론이 B2C 분야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그 댓글을 많이 남기는 계층 20대, 30대 등이 직접 소비하는 메타버스 시장을 분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통적인 섹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은 게 중장년층은 이 댓글 문화가 활발하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런 좋은 어떤 방법론을 거기에 적합한 산업 섹터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그 다음 그러고 나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댓글이 올랐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건가? 댓글이 내려갔다? 그럼 돈 빼야 되는 건가? 즉, 모멘텀과 관심도 이게 어떻게 또 구분을 네. 해서 활용하셔야 되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트렌드는 네.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예. 일단 구글 트렌드 들어가셔서 이제 구글 트렌드와 그다음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홍콩의 메이치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배 아니면 4배 심지어 10배 정도 상승했던 이런 주도주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주도들이 정말 큰 상승, 대세 상승을 할 때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모멘텀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이러한 메타버스를 관심도와 모멘텀을 통해서 투자하게 된 이유가 성장주 분석에 있어서 예. 특히 밸류에이션을 통한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예.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작년 7월에 이제 1000불을 넘을 때 많은 분들이 예. 천슬라라고 했죠. 맞아요. 천슬라가 넘어갔을 때 당시 시총은 이미 도요다를 넘어섰고 맞아요. 밸류에이션은 퍼가 3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흔들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 너무 비싸다 공매도 리포트 내고 네. 타겟 프라이스 670으로 낮추고 그러면서 테슬라 조정 한번 받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네. 나중에는 욕도 네.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 받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S&P 기대 이제 편입 기대감으로 테슬라는 또다시 상승하였고 그렇죠. 실제로 액면 분할하고 난 뒤 880불까지 갔으니 실제로 4.4배가 더 오른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대세 상승하는 주도주들을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관심도 모멘텀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접근을 해보면은 언제 정말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메타버스가 성장해 나갈 때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특정 주주들은 이게 뭐 100% 200%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결국 500% 심지어 1000%까지 오르는 주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끝까지 네.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 예, 반드시 이 전략을 사용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네. 히스토리컬하게 백테스트까지 다 해봤더니 네. 모멘텀과 주가 추이의 관계를 이미 확인을 했고 네. 그것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보다 훨씬 설명력이 높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셨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이거 자료 올려주시는 거냐 하면서 이거 뭐 올려도 되는 자료입니까? 저희 게시판에?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우리 저 지금 청취자분들은 지금 꼭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현재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력이라서 예. 이게 법에 저촉되는 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제 자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점 죄송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자, 제가 계속 실시간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건 저에게 대신해서 물어봐 주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지금까지 설명 다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모든 방법이 다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백테스트까지 해보셨으니까 네. 이 모멘텀에 기반으로 한 이 투자 방법의 단점도 발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투자라는 것은 과유불급이라서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네.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테인먼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올라갔죠. 그런 기업들 모멘텀 정말 좋습니다. 네. 관심도 좋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할 때 그런 주식들이 사실 제일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주식들 뺐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네. 예, 모멘텀은 강하지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말도 안 될 만큼 올라버렸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네. 결국은 일단 밸류에이션도 제가 특별히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 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모멘텀이 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시장이 꺾일 때 당연히 꺾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켓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켓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지해야 되는지 그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략은 실제 그 마켓 리스크도 모멘텀으로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켓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바로 중소형주를 해지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에서도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많이 따라갑니다. 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저희가 나눈 이 중소형주는 이제 100빌리언 달러보다 조금 더 작은 네. 기업들인데요. 뭐 시총이 사실 미국 주식 기준이지만 한국 주식으로 하면 하이닉스 정도 급입니다. 하이닉스보다 작은 그런 주식들의 변동성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으로 따지면은 실제 MSCI 월드 기준으로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올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2월 달에 실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중소형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게 실제 네.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네. 특히 클린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예. 예, 그거 말고도 뭐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 주식 중에서도 50% 이상 조정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이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보는 거죠. 네. 개별 주식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보지만 지수에 대한 모멘텀을 나스닥이나 S&P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를 다 같이 봅니다. 저희가 글로벌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 국가에 대한 지수를 다 분석을 한 뒤 어떤 특정 국가의 지수가 과열 구간인지 과열 구간이 아닌지 이것까지 같이 판단하는 역 모멘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지표와 역 모멘텀 지표를 섞어서 마켓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고 그다음 또다시 상승 구간이 왔을 때 그런 주식을 더 사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심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한 흐름도 같이 가미한다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야,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반,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퀀티한 액티브 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아니 많다 적다를 여쭤보는 예, 겁니다.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거의 없다라는 건 본인 자랑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는 뭐 네이버에서 다 우리 저 청취자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라든가 소속된 회사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관심도도 높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분야인 것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먼 미래를 보는 분야는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3% 시청자들이 이런 성장주라고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빼고 성장주를 투자할 때의 전략 좀 권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일단 성장주만 투자하시지 마시고 스타일의 변화를 조금만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를 투자하지만 실제 메타버스 자체라는 이 컨셉이 제 광의의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찌나 아니면 루이비통이나 이러한 명품들도 메타버스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주식도 관련 주식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주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실 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같으면 실제 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장은 지금 나스닥만 해도 이제 다시 15,000포인트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소형주들 이번 시장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이런 주식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런 환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다가 이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란 것은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하면은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스타일의 변화, 가치들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스타일의 변화를 주라고 하셨는데 개인들은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를 그럼 사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한 ETF를 사도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빅데이터 기반 안에 이런 아주 독특한 뭐 방식의 투자 금융 상품을 사야 되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는 메타버스 ETF가 뭐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Roundhill 네. Investment라는 회사에서 예. 이제 메타버스 ETF를 6월 말에 이제 상장해서 지금 현재 거래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 메타버스 ETF의 성과가 안 좋습니다. 예. 이제 초반에 이제 몇몇 종목 비중 있게 담아놓은 종목들의 성과가 이제 안 좋아서 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결국 상당히 강하게 이제 성장주에 베팅한 이제 ETF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구간에서 조정이 왔을 때 네. 그런 메타버스 ETF의 성과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크 상품도 금리 인상발 쇼크가 있었을 때 실제 마이너스 한 35% 정도 예.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죠. 예, 예. 예, 그런 국면을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 계좌가 이제 파래지면 마음이 일단 아프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되 이제 그런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소개되지 않은 방법을 아마 미국에서 또는 싱가포르에서 직접 운영력 또는 전문가로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적용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메타버스와 같은 트렌디한 분야를 분석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성과 내셔서 다 금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못하신 말씀?
아, 특별히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예,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최병근 매니저님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법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 풍성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